안녕하세요, 썬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데 배불러서 안 들어갈 때, 그래서 조금씩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오키나와 최저가 맛집 탐방, 오키나와 가성비 맛집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첫 번째 가성비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여기 구름의 스시입니다. 이미 초밥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오픈이 11시 반으로 하는데 지금 11시 52분인데 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메사먹었어. 히토리 기다리잖아. 지금 웨이팅 기다림. 아, 웨이팅. 얼마나? How many? 20분 만에 웨이팅이 있어요. 저는 4번입니다. 4번. 자리가 왔어요. 아, 근데 마사지? 아, 마사지. 바로 아, 가서 오케이. 나 어, 나 버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태블릿을 안 해도 되고 바로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뭐지? 연어 하나 먹어보고 싶네요. 연어. 연어는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약간 밥이 살짝 퍽져있는 느낌? 밥이 진 느낌, 원래 뽀슬뽀슬한 밥은 동초밥에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밥이 질다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거 참치 먹어볼게요. 참치. 그냥 일반적인 초밥 맛이에요. 뭐가 맛있어요? 뭐 400이래. 이걸로 한번 시켜볼까요? 420에 세트. 이게 한글도 지원해줘서 이렇게 있습니다. 흰살 생선 세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3개입니다, 3개. 이거 3개를 각각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실 맛이 잘 안 느껴진다. 무슨 맛인지. 라클을 먹고 싶은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라클가 없나봐요. 이거 새우 하나 먹어볼까? 위에 이렇게 올라간 새우가 있어요. 아, 다음 양이 진짜 많다. 엄마 가발이 몇 개고 이러는데 이건 가발이 맞네. 가발 많니? 치즈 소스 올라간 거. 치즈 소스. 마지막 깔끔하게 우리 계란말이 초밥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10분처럼 푹신푹신해 보여요. 그때까지 먹어봤던 그런 계란말이 초밥이랑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6접시 종류별 6접시 마지막은 그냥 시세라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구름의 스시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대체적으로 밥이 좀 진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밥이 약간 딱져있는 느낌이라서 고소고소한 느낌은 없었어요. 또 나름 그냥 무난했던 느낌입니다. 6플레이트. 아, 예, 6플레이트. 감사합니다. 총 얼마 나왔냐면 1,590엔이면 15,900원? 한 16,000원 정도 나왔네요. 16,000원 정도? 초가 13개를 먹었는데 이제 1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밥이 살짝 빈 것만 빼고 초밥 맛은 평균적으로 그냥 이 가격대에 먹는 그 초밥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적이었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여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두 번째로 가는 맛집이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곳인데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온몰로 들어왔습니다. 이온몰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요. 두 번째로 가볼 맛집이 오코노미야끼 집이에요. 여기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이 원래 오코노미야끼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갑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안에 있어가지고 조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뭔가 아메리칸 빌리지라 그런지
외국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건물도 다채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자스 하나로 진짜 이게 딱 그 관광지 느낌이 나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러면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그 일렴 하나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이치겐야 영어로 써져 있네요. 오코노미야끼 이거 오코노미야끼 여기입니다. 이치겐야 히토리 문을 오코노미야끼 사이다? 사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앞에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리를 해주십니다.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이제 나갑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가성비적이 없고 손바닥만한 오코노미야끼가 780엔이라니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가능한 게 이게 여기 현지 가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지라서 오코노미야끼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뭔가 좀 힙하지 않나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이어서요. 또 전체적으로 약간 특이하죠? 와, 저 지붕 진짜 특이하다. 거의 가우디급인데? 여기 앞에 비치들도 있어요. 비치. 네, 저는 여기 아메리칸 빌리지를 구경하고 그리고 이치겐야도 먹고 이제 갑니다. 이제 다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오키나와 소바가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는 라는 해초로 해서 만드는 소바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도 있고 투난투라는 식당 메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 꾸다사 스위트 드링 아이스티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테라스는 선불이더라고요. 여기 앉아야겠다. 이 자리로 낙점했습니다. 377원이고 세트고 음료도 포함이래요. 음료는 그래서 아이스티로 주문했어요.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대박이죠? 바다를 보면서 먹는 곳입니다. 여기를 위치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지마섬 들어가기 입구 쪽에 있고요. 이쪽에 다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 이쪽이 오지마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여기 좀 뷰가 대박인 것 같아요. 오키나와 소바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오키나와 세트, 소바 세트입니다. 모츠크 튀김이고, 얘가 모츠크고, 얘는 또 그냥 먹는 건가? 이건 밥이고, 얘는 아이스티고, 얘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얘는 소바입니다. 본격 소바 먹기 위해서 머리도 붓고 아이스티 한 잔. 이건 진짜 그냥 아이스티. 저 사실 립톤 복숭아 아이스티 생각하고 아이스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긴 그게 한국이 아니잖아요. 땡차를 시원하게 만든 거. 아이스로. 물이네 그냥.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껌 시럽? 껌 만드는 건가? 이따받기마스. 탱글탱글 탱글탱글 면이 살아있는데 약간? 이런 게 오키나와 소바인가 봐요. 모츠크도 넣어서 먹어요. 약간 곤약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미역 줄기 끝부분 그런 맛도 나요. 모츠크 튀김. 이거 진짜 김 먹는 기분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뷰를 보여드릴까요? 이 뷰가 제가 밥 먹으면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너무 예쁘죠? 고기도 짱 커. 진짜 부드럽다.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러운데? 모츠크 모츠크. 마트 가면 초록 색깔 해조류 반찬 파시는 거 알아요? 초만 이렇게 파는 거 초록 색깔. 그 맛입니다. 만밥했습니다. 여기 토론토에서 오키나와 소바랑 그다음에 밥이랑 게 먹었는데 세트로 먹었거든요.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해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소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면이 약간 브리근 파스타 면처럼 뭔가 부드럽진 않은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면에도 모츠크가 들어가 있는지 색깔이 약간 갈색 계열이더라고요. 국물도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고기 육수가 뭔가 잘 우러난 느낌? 무엇보다도 여기 제일 좋은 게 이 뷰포인트.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성비 맛집을 찾아서 만나봐요. 이번에 저는 튀김을 먹기 위해서 여기 튀김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오지마섬에 오시로 덴뿌라라고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저는 튀김 먹으러 갑니다. 여기 튀김이 그렇게 맛있대요. 갓 튀겨서 바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아 근데 저거 줄이야? 여긴데 오시로 덴뿌라 웨이팅인가 봐. 종이로 쓰고 가야 되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저는 오징어 두 개랑 고구마 하나랑 게맛살 치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근데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ごめんなさい。名前の記入お願いしています。ネイン。あ、ユネイン。イエス、イングリッシュオッケー。イングリッシュ。オッケー。セオンさん。セオン。あ、ソンニョン。あ、ソンニョン。オッケー、ソンニョン。オッケー、オッケー。はい。ソンニョンさん、オッケー。あ、ソンニョンさん。ごめんなさい。本当ね。あと、いいか。次、ソールドアウト。あ、ソーリー。これ、いいか。これ、いいか。あります。100円。100円。100円。オッケー。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オッケー、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待って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かがでした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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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かが
역시 튀김에는 콜라죠. 시원한 거. 고구마랑 게말살, 치즈랑 오징어. 오징어는 이미 품절이라고 해서 발라서 더 튀긴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징어 튀김 먼저. 이게 오징어 튀김입니다. 아, 좀 눅눅해지긴 했는데. 오징어 무슨 일이에요? 진짜? 오징어가 지금 이렇게 단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통통하거든요. 이게 다 오징어예요, 안에. 튀김 옷이 진짜 얇고 다 오징어예요, 안에. 진짜 오징어 튀김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네요. 밥 튀김 하나당 100엔이거든요? 1,000원. 이게 1,000원. 이게 고구마. 이게 1,000원입니다. 오징어 튀김이 찐인데? 오징어 튀김은 일본어로 제가 배웠습니다. 거기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가. 이가. 게맛살 치즈인 것 같아요. 게맛살 치즈. 게맛살 안에 모짜렐라처럼 이렇게 치즈가 들었어요. 치즈 되게 고소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맥스봉 느낌? 근데 제 최애는 오징어 튀김이에요.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습니다. 오징어 튀김. 이거 식었는데도 맛있네요. 이게 품절돼가지고 이렇게 잘라진 걸로 이렇게 주신 건데 진짜 맛있네요. 이것도 진짜 얼마나 더 맛있을까. 가성비로 너무 좋은 하나에 100엔 1,000원하는 오시로 덴뿌라. 저는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가정식 먹으러 가는데 지금이 7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는 나하 쪽이고요. 지금 가는 곳은 된장국이 되게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소 수프 세트 밀. 오케이. 라이스 화이트 라이스 or brown rice? 화이트 라이스 brown rice? Brown rice. Thank you.
국물이 진짜 부드러워. 뭐가 많아. 고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침으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해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해장으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저는 가려고요.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미소된장국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 맛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게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야채도 있고 버섯도 있고 맛있었어요. 되게 부드럽고 근데 약간 된장국을 거의 한국을 그렇게 크다랗게 먹으니까 묘하게 약간 짠맛이 남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약간 깔끔한 맛? 깔끔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게 제가 먹은 게 990엔이었거든요? 9,900원? 만원? 만원 정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 이음아치 수산시장입니다. 여행을 할 때 시장은 꼭 가봐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의 시장을. 그래서 여기 이음아치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음아치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여기 2만원밖에 안 해요. 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 작업하시나 봐요. 앉아서 먹을 수 있나 보다. 맛있겠다. 물도 팔아요. 새우, 새우. 맛있겠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한 2분? 저는 초밥을 먹을 건데요. 초밥. 일단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단은 요거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응. 우와. 참치인가? 저는 그 회도 먹고 싶어가지고 회도 사려고요.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 이거 하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먹을 그것만 남았어요. 여기 안에 간장이 없어가지고 간장만 사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초밥 샀던데 간장 팔았던 것 같아가지고 간장만 사서 가겠습니다. 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간장까지 다 샀습니다. 간장을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초밥에는 간장 있는데 회에는 이거 600엔? 얘도 600엔인데 얘는 648엔. 얘가 6,500원? 얘가 한 6,000원 정도예요. 이렇게 주는데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이미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파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초밥 밥알이 이 밥알이 몇 개고 320개 치고는 많지 않나요? 그죠? 연어 연어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순간 한 두 개를 더 살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참치 막 실어 가는 곳에서 바로바로 현지에서 주나 보다. 근데 여기는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현지인들의 시장. 약간 오키나와서 해산물 많고 먹고 싶다, 회랑 이런 거 많고 먹고 싶다 하시면 시장, 진짜 시장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뚝딱 다 먹었습니다. 진짜 두 개 먹어서 완전 배부른데 이게 지금 1,300엔.
엄청 싸서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일단 시장도 너무 깨끗하고 물론 작긴 하지만 잘 정리돼서 먹을 게 꽤나 그래도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유마치에서 맛있게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게요. 저는 지금 다음 맛집을 가러 여기 나하 국제거리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야 돼요. 맛있는 거를 먹으러 열심히 걸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오키나와 국제거리입니다. 약간 기념품 같은 거 살만한 것도 많고 저는 여기를 갈 겁니다. 아, 맛있겠죠? 들어갈게요. 저는 영업시간까지 여기 국제거리 구경 좀 하다가 이제 갑니다 먹으러. 이제 문 열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열었습니다. 맛있겠죠? 뒤에 해보이시죠? 진짜 높거든요 오늘? 가 은근 양이 많아가지고 배불러요 진짜. 네, 전 국제거리 있는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인데 여기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디저트 파르페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픈 나우? 아 12시까지 나갑니다. 12시. 아, 오케이. See you again. 네, 감사합니다. 여기 파르페집도 12시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좀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20분 있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갑니다. 넘버 3? 아, 여기.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더워서. 파르페. 대박. 너무 맛있겠죠? 이거 600엔입니다, 600엔. 여기 밑에는 호랭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저 팥이랑 근데 같이 먹으면 약간 팥빙수 옛날 마트에 파는 그런 팥빙수 맛나. 저는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가성비 맛집 탐방. 오키나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집들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제 입맛에 맞는 것들도 있었고 아닌 것들도 있었고 살짝 부족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도 약간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는데 그리고 가성비들도 괜찮았고 뭔가 짜임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키나와 오신다면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맛집 채석과 가성비 투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